안녕하세요, 레이입니다. 오늘은 튜블리스용 에어탱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준비물은 보시는 바와 같이 페트병, 그리고 튜브, 그다음에 글루건, 그리고 튜블리스 굿즈나 밸브 키트가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청테이프나 유리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에어를 채웠을 때 페트병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바깥쪽을 싸주면 안전하겠죠. 그리고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탄산음료용이 좋습니다. 예, 어차피 에어 압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물 페트병보다는 탄산음료병이 좀더 재질이 두껍고 질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뚜껑에다가 꽂이를 연결해야 돼요. 어차피 재활용 가능하니까 튜블리스 굿즈를 쓰는 게 제일 안전하고, 지난번에 한번 그 굿즈 나간 게 있어가지고 이걸 써도 되는데, 나중에 이게 두께가 얇다 보니까 너무 잘못 밀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튜블리스 굿즈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일단 구멍을 두개 뚫어서 호스 하나, 밸브코어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달아줄 겁니다. 너무 가까운 친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뚫어야 되는데, 이 정도 뚫었으면 그냥 이걸로 해도 되겠네. 절대 안 빠질 것 같아. 이건 하죠. 좀 뚫어야 되겠어요. 장갑 끼고 왔어요. 칼질하고 날때 삐을 수도 있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중한데 덮치면 장갑도 끼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예 지금 일단 프로토타입을 만든 상태에서 펌프로 에어를 넣어봤습니다. 잘 들어갑니다. 새지도 않고. 여기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계속 쓸 거면 그냥 고정형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해요. 얘를 좀더 세지 않게. 붙여버리고. 다음에. 또. 청테이프가 제일 좋긴 한데 청테이프 좀
자, 다 만들었으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압력계를 잘 봐주세요. 꺾고요. 제끼고. 꺾고요. 이따가 한번 직접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